1920년대 태어나서 1945년 해방을 못하고 그 일본의 형무소에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살아계시면 기껏해야 90을 강원도에서 형무소학을 했던 초등학교 때부터 자 누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의 선생님들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냥 막연히 가면 이게 누군가. 바람에도 나는 두려워했다. 너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 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말을 안 채우고 1886년 초 이 명들의 우물을 발견하여서부터 이곳은 명들의 명자와 우물 정자를 당기는 명등 지명 기원집 우물 당시 조선 이정부 참산으로 있던 이상선은 개인 재산으로 명등해라 처음으로 근대 민족 결기 요람이었습니다. 1921년 10월 8일 대성유교의 공교회의 중에는 이주일 대장과 최주성 장군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서 근무하셨고 문익환 목사와 윤동주 시인이 이 음식을 목사회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29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4년에 새롭게 복원한 생가의 전경입니다. 이분들은 개척 초로부터 지금까지 영등에서 배출되었던 용정에서의 훌륭한 인재분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신주 4호 556호 발사에 거대한 공헌을 하셨고 강경산 원사 옆변 조선족 자치주 전임 주장이셨던 문진섭 주장 등 분들이시겠습니다. 저기 집가에 있으며 주변에는 한길운동 하늘과 애국선열들이 저희 대성중학을 후원하는데 많은 후원을 주신 서울금성출판사 김남순 회장님께 감사합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이는 것은 쉬의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경험의 평가일 뿐 여러분들 창의력이나 발달 또는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그날 한 것은 성적이 나오지만 그걸 다 모았다고 1등이 되지 않아요. 네. 집이요. 다이아몬드 집 모집이에요. 공부에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1, 2, 3이 뭔지 1, 2, 3등이 뭔지 그걸 잘 깨우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1등이 될 수 있어요.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 경,
가장 기다렸던 일정 중 하나는 바로 윤동주 시인의 생가 방문이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몸을 바쳐 치열하게 생을 보내신 윤동주 시인의 삶을 되돌아보니 마음 한 구석이 짠해지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과연 나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우리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앞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한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 썼고 흙을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밤에도 봄이 돌아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겁니다. 하나, 지푸레기 있지? 예. 지푸레기를 그래갖고 이걸 손. 참 제가 말은 어처구니가 없네. 그런 말은 어처구니 이게 없 어처구니가 없으면 이걸 돌릴 수가 없잖아, 그렇지? 여기다가 이제 콩을 집어넣고 이렇게 돌리면은. 콩 갈아지게 바깥으로 나와서 콩국도 끓여 먹고 그러는 거예요. 영동주 생가라고 되어 있는 이 한문은 우리나라 4.19 혁명 장학회 이사장이신 이세현 회장이 직접 돈을 여기다 기부를 해서 만든 직접 써서 갖춘 그 간판입니다. 바로 여기가 제가 보면서 계속 강조했던 바로 그 역사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여기가 바로 윤동주 독립방목과 이런 분들이 여기서 이 동네에 바로 보이는 마을이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중에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그런 독립운동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바로 그 역 장소입니다. 명동. 우리 서울의 명동 있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바로 그 명동입니다. 우리 민족을 밝게 하는 그 지명을 따서 바로 명동입니다. 아마 서울의 명동인보다 이 명동이 더 빨리 이름이 지어졌을 거예요. 모든 지명은 중국의 지명을 그대로 따다가 우리나라 지명들을 다 장용을 했죠. 바로 그 역사적인 고향입니다. 자, 여기서 사진을 한번 찍을 텐데요. 또한 문화 교류를 위해 두도진 신흥소아학교에 방문했었는데 하나의 민족이기는 하지만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이기에 우리와 다를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신흥소아학교의 교원들이 47명. 47명 교원이 165명 학생. 우리는 조선도 소학교입니다. 그러나 한국말 초등학교도 있죠. 우리는 중국에서는 소학교라고 하는데 한국 초등학교 들었는데 예, 이래서 지금 보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전부 전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 한족과 전족이 연합해 뿌리는 학교가 아니고 원 전족 아예 전족 학교인데 소학교인데 이 마을이 이 명년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선집 100주년입니다. 100도시 명년은 100도시. 1913년도 이 학교가 썼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전 연변 지구에서 이렇게 백도를 쓰는 학교가 강남이 세 번째 거라고. 존경하는 한국 숙사랑 선언단 이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길림성 연변종족자치주 가령시 두도진 신흥소학교에서 교장으로 사업하고 있는 오명학입니다. 저는 지금 학교의 200여 명 전체의 사생 그리고 저 개인 이름으로 한국 숙사랑 선언단 리우누 반단을 비롯한 일행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에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함과 아울러 저희 학교에 찾아오셔서 열애의 조선민족 교육을 위하여 또한 여러가지 의미 깊은 활동을 갖게 되고 한국 숙사랑 선언단과 본교가 서로의 우호적인 관계를 건립하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의미라고 생각하면서 한국 숙사랑 선언단 일행 여러분들께 가장 뜨거운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부도진 신흥소학교는 겨울의 민족투사인 김자진 장군과 항일영웅 홍범도 장군이 청산유 전투를 이어서 지금이 부도고 있을 때까지 연장전투를 하였던 옛날 항일전투지 부분이 자리 잡고 있는 역사가 유구한 학교로서 명년 9월 20일이면 건교 100돌시대는 기념일이기도 하며 선현해군학교 건교 20돌시대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 숙사랑 선현단 일행은 여러 차례 연민주교의 수없이 많은 사랑의 손길을 보내왔었으며 더욱이 오늘에는 저희 부도진 신흥소학교까지 찾아오셔서 뜻깊은 활동과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의 손길을 주셔서 우리들 하여금 크나큰 영광과 합격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마운 일이며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한국 숙사랑 선현단 일행이 저희 학교에 대해 관심하고 사랑하고 지지하는 것은 우리 백이동포 조선인 결의 후대들이 건실한 발전을 위함이고 민족의 기계를 떨치고 자랑하며 세계 발전에서 앞서선 민족으로 부상케 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현명한 저희 학교의 건명 발전과 우리 학생들이 밝고 건전한 성장을 위해 섬을 저희들은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숙사랑 선언단 일행이 보내주신 사랑의 마음을 동력으로 맡은 바 사업을 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숙사랑 선언단 일행이 베푼 우정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 조선민족이 오늘 굳게 지켜갈 것이며 그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최고의 학교를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 많은 조선민족 인재를 우선하기에 있는 힘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한국 숙사랑 선언단 일행이 업체의 건강을 우선 놓아 빌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미있게 여러분들이 함께 이 학교에 잡초 또 제거를 하고 작은 손길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여를 한 겁니다. 근데 우선 인사부터 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솔직히 나와 다른 문화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습니다.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인사를 하고 잡초도 함께 뽑으며 점차 가까워지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흥소학교의 아이들과 같은 편이 되어 축구를 하면서 함께 땀 흘리고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우리는 모두 한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즐거운 시간 속에서 마음 아팠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학교 화장실 시설이 너무 좋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나니 작은 일에 불평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고 저에게 주어진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학생 여러분은 지금부터 본부성을 향하여 본부성에 계신 여러분 이쪽으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자!
하고 학생들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연길 시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한국의 숲사랑 선언단에서 우리 학교 오셔가지고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시게 되면 또 여러분들께서 우리 학교 다시 한번 또 방문 좀 해주신다면 그때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 학생들하고 서로 인사해요. 네. 인사합니다. 숲사랑 선언단 아자! 민족의 정기가 어린 백두산을 세 번이나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감사이고 추억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친구와 형들을 많이 사귀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한국말을 쓴다는 것이 정말 기쁘고 우리 문화가 많이 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천지로 올라가 보니까 그 하나의 신성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억수로 아름답고 멋졌고 어쨌든 지금 4박 5일 중에 마지막 날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지내면서 많이 친해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아쉽기도 하고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다는 느낌이 듭니다. 많은 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고요. 틀리게 잘못 가르쳐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미안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20명인데 지금까지 내가 4번 인솔을 왔는데 그 중에 가장 말을 가장 잘 들었습니다. 백두산 천지는 여러 방면에서 볼 수 있었는데 석파 폭발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비 오고 바람치고 추워서 죽겠었지만 다음날에는 달무리 같아서 아주 맑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백두산은 정말 신기할 것이 많습니다. 높이에 따라 키가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는 동식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천지가 웅장했습니다. 감히 이건 다른 도전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연은 여러 가지 풍경을 만들고 동식물을 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연은 매우 위대한 것 같습니다. 많은 땀 흘림도 있었고 놓치기 아까운 그러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열정과 그리고 정말 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한 지식 이런 거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알려주려고 하고 또 여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 들려주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처음으로 이노메카에서는 예송하고 동남송이 다르다는 것을 진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천지에 올라가니까 꽃들도 많이 있고 천지물도 봤는데 예상외로 저는 친구한테 천지물이 막 뜨겁다고 그러고 화산재가 떠있다 뭐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그걸 믿고 왔다가 차갑고 맑길래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숲사랑 소년단에서 백두산을 온 지 벌써 4일이 지나고 하루만 남았습니다. 1일째에서는 옥수수 밭을 많이 보았고 선생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신 것 중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못하는 세 가지 그리고 연길이 연변의 수도였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동료들을 쫓아서 가는 것도 중요하고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자연을
숲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숲으로 걸으면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죠. 근데 왜 비행기가 우리나라에서 바로 일직선을 오지 못하고 중국 대륙을 통해서 돌아갔는지 몰랐었는데 옆에서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국경 위해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나라가 통일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너무 슬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백두산을 신청하라고 메일로 공문이 들어왔을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가고 싶긴 하고 방학은 아니고 그래서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의외로 쉽게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해주셨고 교감 선생님도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왔는데 십자를 타고 올라가면서 본 내 눈앞에 펼쳐진 끝없는 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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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산의 물결들 그걸 보면서 정말 백두산이 크긴 크구나. 이곳에 뿌리를 내렸던 그 고구려가 통일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이 백두산 연설을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고 경이로운 자연을 접하는 그런 훌륭한 이 경험을 갖고 갔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백두산 서파를 올라가면서 옆에 계곡이 흐르는 것도 봤고 교수님이 풀과 나무 이름도 알려줘서 비가 내렸지만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 기억에 남는 나무 이름이 있는데 홍보드리안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 서파에서 추운 날씨에 비까지 세차게 내리는데도 꿋꿋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돌 뒤에도 숨어서 살고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인상 깊어서 했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장백폭포에서 올라갈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신체적으로 좀 돌아가지 못해가지고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힘을 받아서 제가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몸으로 체험하는 게 최고라는 생각을 정말 느꼈습니다. 여러분 진짜 경험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백두산 여행은 정말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실들을 몸으로 느껴보았습니다. 백두산 천지가 높게 있는 만큼 가는 길도 험하고 날씨가 방해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서파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기보다는 아팠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자주 바뀐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올라가면 맑아지기를 바라며 힘든 길을 올라갔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은 장백폭포로 갔습니다. 그때는 천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바람은 아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 천지는 아름답고 웅장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좋은 계기로 삼아 자연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선생님과 애들도 올라가는데 왜 나는 못 올라갈까 하는 이유 못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학교생활 참 여기 아마 계신 모든 저를 포함해서 선생님들이 다시 여러분 나이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한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기준을 못 맞추면 사회는 큰 벌들 아까 뭐 버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벌들의 세계도 다 자기가 맡은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못하면 그 벌들 사이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야. 나가서 굶어 죽어야 돼. 다른 벌들은 다 굴속에 앉아있는데 나는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시들어가는 꽃 위에서 이렇게 있다가 바람 불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오랜만에 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저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서 느낀 게 온실 속 화초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많이 막 공부만 하고 좋은 환경에서 그럴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 와서 고생도 좀 해보고 그런 게 정말 인생에 더 좋은 기회가 될 거고 정말 다들 좋은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걸음을 책꽂이를 만드세요. 어디에 그게? 바로 자연이에요. 자연은 책을 사서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자연이에요. 사서 보는 책은 남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찍어서 걸어놓은 자연은 내 영원한 책꽂이예요. 여러분들한테 책꽂이는 방향을 바꾸는 만큼 수천만 권의 책꽂이가 생깁니다. 그러나 수천만 권의 책을 사려면 돈을 수천억을 벌어야 돼요. 정반대로 하셔야 돼요. 거꾸로 벌 줄 알고 남이 하지 않으려 할 줄 알고 기분 좋은 일, 남한테 나눌 수 있는 거, 이 세 가지를 여러분한테 꼭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백두산 힘들었지만, 정말 힘들었지만 정말 자연을 딱 보는 순간 그 힘듦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런 자연의 치유력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두산을 올라갔을 때 그 비를 굉장히 맞았는데 비 맛을 봤어요. 정말 비가 맛있더라고요. 그 물을 두 종류를 마셔봤는데 나천지에서 하나는 비 맛을 봤고 한 번은 이 저기 폭포쪽 올라가면서 땀 맛을 봤어. 이 두 맛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인생의 커다란 지금의 조그만 도전이었지만 이제 더 큰 도전으로서 그것이 남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것 중에 세상에서 제일 이자를 많이 갖다 주는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의 이름이 도전은행이라는데 거기다 여러분들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엄청난 이자로 해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풍요롭고 부자를 만들어 줄 겁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또 특히 이런 글로벌 시대의 리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리더는 그런 도전 정신이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몸이 약해? 내가 시간이 없어? 내가 나이가 들었어? 이런 거 나름이 없어요. 그럼 도전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꾸준히 노력하셔서 나도 할 수 있다. 못할 거 없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더 훌륭한 나라,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옥 같은 말로 아이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시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제가 크나큰 감동으로 지금 와닿고 있습니다. 제가 이 중국 지역에 와서 중국이라는 나라도 좀 알려주고 싶었고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도 했고 또 민족 한전지를 찾아서 우리가 우리의 민족 훈도 일깨우고 애국심도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자리 또 우리 생태계 백두산이라는 것을 모태로 해서 한번 자연의 어떤 경이로움 그걸 통해서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잘 마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람 돋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진 어둠 깊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간 무서운 검은 구름이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의 푸른 잎길을 거쳐서 옛 타부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거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가위 없는 발꿈치로 바다를 밟고 옷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 곱게 장식하는 저녁노는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아름다운
4개월 동안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기도 했지만 온실 속의 화초가 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사회에서 공부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지식을 채우기 전에 갖추어야 할 것이 인성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들만 경험하며 자라게 된다면 스스로가 약해질 수 있다고 깨닫게 되면서 체력을 기르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키워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자질들을 키우는데 이 프로그램이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회가 또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다시 갈 생각입니다. 제 자신을 반성하고 성숙시킬 수 있었던 행복하고 소중한 5일로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이윤옥 회장님 모셔서 우리 전체 한번 인사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하늘 여러분들, 한국에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한 2시간 남짓 탄 것 같은데 중국으로 이렇게 돌아서 오더라고요. 이렇게 북쪽으로 와서 빨리 올 텐데 그렇게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저기 그린레인저의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기 어린이들 또 중학생들도 있고요. 또 선생님들 그다음에 불신양면으로 저희 그린레인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프로그램이 5년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프로그램은 달리 그 우리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갖지 않고 여기에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중국과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그래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백두산을 오셨는데 애국가에 백두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두산의 의미를 잘 챙기셔서 이곳에서는 장백산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백두산에 천지에 뭐 괴물이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또 이렇게 그 백두산의 식생들이 어떤지를 잘 관찰하셔서 우리와 뭔가 다른 것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잘 이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한 나흘 동안 여러분들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우리 같이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고양시에 있는 저동고등학교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연 맺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백두산에 가게 된 이유가요.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학교 생활을 통해서 좀 힘들고 지치기도 했는데 좀 재미있는 생활을 경험을 해봤으면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어쩌다가 지금 백두산에 오게 됐는데요. 마이크가 안 나와요. 오길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와서 지금 친구 두 명도 사귀었거든요. 네. 처음에 왔을 때는 혼자 와가지고 조금 마음이 심란했는데 친구 두 명을 사귀고 나서 지금 굉장히 행복한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목숨으로 날때까지 아무런 사람 없이 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비상 소집했습니다. 여권 때문에. 근데 오늘 남겨놓고 여권 수속을 마쳤습니다. 제 일생에 커다란 추억을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원 방송 중에서 하영준입니다. 앞으로 4박 5일 동안 열심히 프로그래밍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평창 2018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에서 안녕하세요. 잘 쳐다보고 사람들. 수학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유성현 최지현입니다. 보였죠? 멋있는 멘트와 그에 어울리는 음악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남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나름 감동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야생화 차이형과 한 7년 전부터 숲에서가 교육을 받아서 그린레인저 지금의 숲사는 소년단 운영위원을 7년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백두산에 네 번째 오는 중이고요. 중국은 한 10번째 다녀갔습니다. 저는 4학년 김준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 비행기 그 같은 옆 좌석에 앉아있던 그 학생들인데 제 명패를 보더니 이효부 그리고 밑에 한양대학교에 써져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한양대학교 선생님이세요? 한양대학교 학생이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번 체험을 참여하게 된 공기는 다양한 문화와 생생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정보 관계자들이 많은데 다 서로 아시죠? 아시나요? 저는 여기 명찰은 그 장수철 거리에 있는데 제가 지향초등학교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에 참여한 이유는 제가 여기서 명단에서 보시다시피 제 유학생인데 가기 전에 색다른 체험을 저 얼마 있다 가거든요. 가기 전에 색다른 체험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참여한 것입니다. 네, 학교 이름은 라미미에르라고 합니다. 제가 저 삼성생명에 근무하고 있고요. 금년부터 저희 회사가 이제 그 그린레인저랑 같이 사회공헌 활동을 같이 하게 돼서 지난번 회벽식을 갔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을 갔어요. 가급적이면 방학 때 오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곳곳에 자연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작년에 둘이서 그 제라란도 섬을 한 5박 6일 같이 여행을 했어요. 북한에 온 이유는요. 생리대 소중함을 알고 또 추억과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박 5일 동안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여기 명찰 뒤에 보시면 제 연락처가 써있어요. 혹시 급한 일 생기시면 전화하시고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누구랑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좋은 인연들 많이 만들어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인연을 쌓았으면 합니다. 하늘에요 배우마 하늘에 비치세요 주물 수가 날아올라 밤하늘 가득한 제가 백두산에 온 지 아직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정말 이렇게 드넓은 자연 속에 있으면서 정말 자연이 주는 이런 치유력도 느끼고 정말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 학생들은 신속하게 성장 속도만큼 빨리 들어가셨어요. 저는 이제 백두산 이번이 9번째입니다. 참 묘하게도 저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의 그 연구 프로젝트 때문에 왔을 때는 한 번도 맑은 날을 보지 못하고 갔어요. 근데 그린레인저를 만나고 지금 세 번째인데 두 번째까지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린레인저를 만난 것이 어떻게 보면 햇볕을 만난 거죠. 써니레인저예요. 써니레인저. 강진중학교 2학년 이도훈이라고 합니다. 저의 취미생활은 식물 키우는 거고요. 식물을 좋아해서 이곳 식생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백두산 캠프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4박 5일간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양지도 초등학교 6학년
한지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백두산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한번 백두산을 탐험해 보고 싶고 가장 큰 이유는 엄마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합시다, 합시다. 지금 엄마 목소리가 안 들려서 지금 기분이 좋아요. 초등학교 5학년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중부 백두산에 온만큼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관심 있어하는 과목은 역사인데요. 제가 그래서 꿈의 해보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에 모르지만 오늘 백두산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백두산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김호문 선생님과 4학년 때 한 번이 되어서 그릴레인저에 참여하게 되었고 백두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더 초등학생도 있고 교사님도 계시는데 그 산림청 하면 대부분 산림청이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 학생들은 산림청이 어디인지 뭐 하는지 모르는데 네, 산림청이 하는 일은 다양합니다. 많고 그런데 주로 산림청에서는 산림을 가꾸고 또 보호하고 이 산림을 이용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업무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정책 기관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과에서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하는 일은 산림교육 문화과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산림 치유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남 위원장님께서도 하나 컴퓨터 이런 걸로 해서 산소화돼서 많이 지쳐있고 그 전과 시대에 그래도 정신적인 치유를